모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먼지 룸투어를 같이 해봐요. 먼지야. 2층은 먼지가 자고 쉬는 공간이에요. 띠어토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사람처럼 잘 자요. 이 영상 풀 버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해주세요. 여기는 1층입니다. 먼지가 밥 먹고 싸고 활동하는 공간이에요. 먼지가 어릴 때부터 자꾸 밥통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.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응아도 싸고 씨앗도 싸요. 그러면 먼지 몸에도 씨앗이 붙고 밥에도 씨앗이 붙는데 그 밥을 자기가 또 먹어요. 못 올라가게 하려고 작고 높은 밥통을 만들어도 보고 사봤는데 다이소 소변통이 제일 낫더라고요. 이렇게 안 올라가고도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.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요것도 왕추천. 요거 노즈워크인데 먼지가 다 뜯어버려서 구실을 못해요. 이거는 티무시로 만든 노즈워크입니다. 이것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먼지 엉덩이가 커서 그런가 자꾸 시야가 새더라고요. 시야를 못 가리는 게 절대 아닌데도 매트에 시야가 자꾸 묻더라고요. 그래서 내면을 아예 벽으로 막아놓고 아래에 배변패드를 깔아줬어요. 매트에 묻은 털이나 건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. 운동하라는 분도 먼지 담요도 다시 깨끗한 걸로 바꿔줍니다. 긴 먼지 나와! 방석에 붙은 털도 정리해줍니다. 시야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냄새 제거제를 뿌려줍니다. 토끼들은 시냄새 나는 곳이 자기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 쓰니까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혁명이었어요. 노즈워크에 간식 넣어주려고 간식통 만지는 순간 난리가 났네요. 흥분해서 달려들길래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. 냉수 입장. 먼지는 파바박해서 먹는 게 아니고 던져서 밀쳐서 밑에 있는 간식을 먹더라고요. 진짜 머리 좋지 않나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